학교 운동장 트랙과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납성분이 검출된 바 있는데요.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사용된 바닥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곳 중 한 곳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일곡 기자입니다.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천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는 최근에 운동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은 아예 화단을 둘러놓고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바닥 포장재를 검사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치의 76배나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이제 그런 규격이 없을 때 설치한 거는 납이 좀 많이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검사한 거고 축구를 하거나 그러다가 앉아서 놀면은 뭐 손이나 그런 데 이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피부에도 좀 묻어날 수가 있고. 인천 지역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시공된 바닥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남동구가 지역 내 96개 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24곳, 4곳 중 한 곳은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됐고 5곳 중 한 곳은 기준치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최근에 공원이 만들어진 서창과 도림 지역이 두 곳으로 가장 적었고 만수동과 9월 논현 지역 공원이 가장 많이 검출됐습니다. 심한 경우는 70배가 넘는 공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난 2011년 이전에 생산된 바닥재를 사용한 곳들입니다. 남동구는 급한 대로 납성분이 검출된 공원과 체육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내년에 10억 원가량을 투입해 바닥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년에 한 3월쯤이면 뭐 날씨가 풀리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놀이시설로 이제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한 2, 3월 안에는 완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벌써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납성분이 공기 중으로 흡입될 가능성은 없다며 체육시설 이용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교에 이어 이번엔 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도 납성분이 검출되면서 인천시나 다른 자치구들이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송도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급행철도 GTX